오늘은 노스록 그루먼의 투자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스록 그루먼은 1939년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노스록 에어크래프트 인코퍼레이티드에서 출발한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입니다. 여기서 방산이란 방위 산업을 줄여 이르는 말로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노스록 그루먼의 규모로는 록히드 마틴, 보잉에 이어 미국 탑3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워왔으며 1994년 그루먼 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현재의 노스록 그루먼이 되었습니다. 국방 측면에서는 미 공군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의 개발사로 유명하며 전투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기 센서와 레이더 제조에서도 경쟁사 대비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스록 그루먼은 다수의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건조하는 등 함선 제조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나사와 오랜 기간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우주 개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꽉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우주에 관심이 얼마나 많나요? 노스록 그루먼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이자 가장 복잡하고 고성능의 우주망원경인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와의 계약하에 시그너스 우주선을 제조해 주기적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의 화물을 운반하고 있으며 외계 행성을 탐사한 최초의 인공위성인 테스를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산업은 최근 몇 년간 강대국들의 우주 개발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면서 매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발주 잔고는 371억 달러로 전체 발주 잔고의 절반을 차지해 향후 성장 전망이 가장 밝습니다. 앞으로의 노스록 그루먼의 투자 가치는 어떨까요? 첫 번째, 미래 우주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기업. 노스록 그루먼은 주요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우주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기업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이를 증명하였고 향후 수년간 아르테미스 미션 등 수많은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폭격기 B-21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사. 노스록 그루먼은 약 230억 달러 예산이 투입된 차세대 폭격기 B-21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사입니다. B-21의 예상 판매 가격은 대당 5.5억 달러이며 미 공군이 최소 100기 이상 인수할 계획임에 따라 부진했던 전투기 사업부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매출 비중이 높아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